자, 이번에는 한번 화제를 좀 바꿔서 세상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QR코드 때문에 여러분들 말이 많죠. QR코드 지금 뭐 준비도 못했다, 의무화 첫날 해가지고 인식기도 없다. QR코드 헌팅 포차, QR 인증 첫날 끙끙대던 99년생 결국 이름을 적었다. 중앙일보 해가지고 나오는데. 자,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뉴스 기사 한번 더 볼까요? 자, 오늘서부터 노래방,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성인클럽, 나이트클럽 플러스 성인클럽에 가려고 그러면 QR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야, 이거 쥐약이야, 이거. 위반 없어는 300만 원 벌금,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성인클럽, 뭐. 나이 먹은 노인네들, 그 다음에 혼자 사는 남자들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드는데. 또 성인클럽 가면 뭐 별의별 클럽이 다 있습니다.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뭐 어디 뭐 노래방을 가거나 PC방을 가도 QR코드를 이제 넣으라는 그런 시대가 지금 왔는데 여러분들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지금. 아무 소리 못 하죠? 불평불만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뭐가? 코로나가. 코로나가 그렇게 세상을 바꾼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음모론이라고 치부를 하지 마시고요.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는 주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자, 우리가 예전에 뭐한 10만 몇년전 이렇게 됐었죠. 뭐 길바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CCTV가 그냥 대한민국처럼 많은 나라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해서 범죄도 많이 줄어들고,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때 이제 정책적으로 이렇게 막 반대 세력들은 강하게 부정을 하고 공격을 하죠. 개인 신상을 털겠다는 얘기 아니냐. 야, 이거 감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 코로나가, 그냥 그렇게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전 세계, 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이러면은 이거 뭐,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감찰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악의적으로 얘기하면 개인 사찰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뭐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나라는 이렇게 QR코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한민국은 뭐 워낙 모범적인 국가라서 선진국 대열로 뭐 코로나로 완전하게 뭐 국가 위상을 더 높이려고 하는지 아주 그냥 마지막 피치를 가해서 QR코드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뭐 야당은 말 한마디 못해요 지금 말 한마디 아예 그냥 입꾹 다물었습니다 입꾹 다물었는데 성인 클럽은 이제 앞으로 돈 벌기 힘들겠네. 뭐 노래방 정도는 괜찮아요. 뭐 노래방 지금 아뭐 노래방 갔다가 만약에 이제 병에 걸렸다. 그래도 아뭐 친구들하고 아니면 직장 동료들하고 노래방 갔어 그러면 되는데 이 성인 클럽 뻔하잖아요. 그거 뭐 핑곗거리가 어디 있어? 그러다가 걸리면 와이프한테 이혼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개인정보
자, 저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를 그렇게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세상이 점점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미 대세는 꺾였어요. 대세는 꺾였기 때문에 QR코드 이제는 뭐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전부 다 이제 QR코드 이제 다 필수적으로 스마트폰에 다운 받아가지고 들고 다니는 세상, 그런 세상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올것 같습니다. 자, QR코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거를 발빠르게 국가에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 보면 세상을 읽는데 그다지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왜 이렇게 강한 정책이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이 튀어나와서 뭐단 며칠 만에 아무도 반론을 제기를 못하는 이런 상황에 이게 급속도로 정부가 정책을 시도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좀 곱씹어 볼 만한 일이다 싶어서 QR코드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조만간에 깔아야 될것 같습니다. 유럽은 QR코드.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랬잖아, 중국이. 자,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공인인증서 얘기 나왔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도 이제 곧 없어진다라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야, 이거. 물론 한편으로는 4차 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인정을 해. 인정을 하는데 강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재산 보호하는데도 공인인증서는 나도 매일, 지금 너희들도 아침에 로그인을 할때 공인인증서 깔아가지고 비밀번호 누르다가 혹시 잘못 눌러가지고 뭐 은행에 가가지고 아니면은 뭐 증권사에 가서 다시 신고하고 뭐 이런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냐? 가끔마다 있어.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날때 있거든. 날마다 접속하고 있는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런 경우 있어. 증권사,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 비밀번호 이렇게 우연치 그냥 생각 없이 눌렀는데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데 그래가지고 또한번 누르면 당황하게 돼. 가만 있어봐. 이거 잘못하면 이거 증권사를 가든가 아니면 은행을 다시 가가지고 또 수정을 해야 되거든. 막이뭐 이러다가 보면 막 헷갈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재산권 보호하는 데는 공인인증서가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봐. QR코드? 야,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키니? QR코드가? 간편 결제하고 뭐 이러는 거로는 좋지.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쇼핑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결제되잖니? 그거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흑막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